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근처에서 매년 열리는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16살짜리 소년이 지난 6월 셋째 주 곰에게서 달아나지 못하고 곰의 손에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 5km 마라톤에 참가한 패트릭 쿠퍼 씨는 숲속길을 따라 내려갔다 불친절한 적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12시 30분쯤 원래 달려하던 길에서 방향을 살짝 튼 패트릭 씨는 누군가가 그 길 위에 있다는 걸 알아차렸으나 그건 다른 마라톤 참가 선수가 아니라 화난 곰 한 마리였습니다. 홀로 패닉 상태에 빠진 그는 최선을 다해 냅다 달리며 자신이 공경에 처했음을 알리려 엄마에게 재빨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은 곰은 최대 시속 30마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게 되면서 불쌍한 패트릭 씨에게서 살 가망성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시체가 그 길에서 1마일, 약 1.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그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곰을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트릭 씨의 죽음은 지난 6월 18일 일요일 이후 보고된 두 번째 곰 공격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두 하청업자가 페어뱅크의 폭발 현장에서 곰 한 마리에게 공격을 당했으며 그 중 한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